자, 회식을 갔어요. 뭐 예, 드라마, 뭐 예능, 뭐 어디든 게 선후배들이 같이 우르르 갔어요. 술 한 잔씩 먹고 했는데 조용해. 누가 먼저 이 분위기를 이끌어야 할 것이냐. 분위기는 어린애들이 띄워야 한다. 라고 생각하면 띄워. 접으세요. 난 분위기를 내가 먼저 띄워. 오빠 우리는 우리가 다 우리가 나도 띄워. 나도 내가 띄우지. 성국이는 난 분위기 그냥 난 조용해도 좋아. 언니 접었어? 아니 나는 내가 띄워. 우리가 띄워. 아니 지금 다 각자가 자기가 다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우리가 검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띄우신지 한번 물어볼게요. 아 저는 뭐 지난번 여행에 좀 네. 어색해서 눈사람 앞에서 춤췄잖아요. 아 그런 식으로? 저희 분위기를. 아, 인정 인정. 분위기가 어색해서 춤을 춘 거예요? 아니 어쨌든 인정. 예, 새 친구 어색할까 봐 춤을 춘 거 아니야. 새 친구를 위해서? 네. 어. 자 구본성 씨는? 아, 저런 씨. 자 우리 협정. 네, 그래. 네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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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그럼 다 얘기해 봅시다. 본승이는 어떻게 하는지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거의 안 마시잖아.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분위기 때문에 첫 잔 정도는 함께 하지. 헤나로. 근데 분위기 띄우는 거야? 아니 안 마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아, 노력을 한다는 거 노력을 하는 거. 아니 본승이 형 분위기 되게 잘 띄워요. 아 그래? 춤추고 잘해요. 아 그래? 알, 우리 다 우리 앞에서 그래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이거 아닌 줄 알았어. 갑자기. 아니 갑자기. 여자들 보더니? 동훈아, 한번 보여줘라. 아 그렇게 안 했어. 우리 술잔 들고. 그래서 내가 술을 못 마시지. 저렇게, 저렇게, 깜짝이야. 아마도 내가. 보여줘라. 깜짝 놀랐어. 술을 못 마시잖아. 보여줘라. 이분들한테.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띄운다는 건지 보여줘봐. 어, 우리 불청의 새 친구다 생각하고 어. 내가 일어나서 음악이 나오길래. 아 맞어.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 때 굉장히 무섭고 부담스러워. 네, 어쨌든 이제 노력은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을까 봐 노력을 한다. 인정, 인정, 인정. 잘해. 인정. 잘해.